그러니까 그때 확 오더라고요. 그 근데 저희 세대 때 뭐 봉태규 세대 때 다 아버님들이 그래요. 네. 저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하고 뭐 단둘이 이렇게 뭐 술 먹은 기억도 없고. 그치. 아버지에 대해서 잘 저도 잘 몰라요. 네, 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뭐 어떻게 네. 뭐 지내고 그런 걸 전혀 몰라요, 저도. 네. 어쨌든 그 이후에 이렇게 충격 받아서 한 2년 6개월 정도 네. 활동을 안 했잖아요. 전혀 안 했잖아요. 그렇죠? 네, 네. 꽤 오래 못 봤어요. 네, 네. 수입이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. 네. 뭐 어떻게 생활했어요? 그냥 없는 만큼 이렇게 생각했어요. 안 써야겠다. 그리고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. 그 아버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신발들을 보면서 흔적을 찾았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싫어지더라고요. 네, 이런 것들이. 그래서 그런 거 사 모으고 막 했다고. 예, 막 옷 같은 거 그런 거. 그래서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정말 거의 그러니까 저희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아예 벌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정말 쓰지 않고 그래서 옷 한 벌로 그냥 다 보내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돈 금전적인 걸 떠나서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고요. 아, 차도 팔고. 예, 지하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걸어 다니고. 예. 요즘도요? 요즘에도요. 네.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온 거예요? 오늘은 이제 일이 있었는데 있었어. 웬만하면 평상시에. 네, 웬만하면은 사무실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스타일리스트가 없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내 태규 씨 옷 타박한 것도 이게 실수한 거네요, 씨. 아니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정중하게 좀 사과를 네.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나는 하려다가 미리 그 사연을 알 것 같았어. 진짜. 피디님이라고 한 거 죄송해요. 아니 근데 이게 피디님이라고.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뭐한데 이게 약간 그래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간 간지나는 옷인데 이게 정말 약간 그 뭐지 클래식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느낌이 네 느낌이 있는. 그래서 뭐 지금 어머니한테 너무 잘하시겠어요. 엄마한테 잘해야지. 네, 그러니까 참 지금은 이제 엄마한테 제가 저 말을 했던 게 뭐냐면. 효도가 굉장한 거라고 생각했어요. 저 사실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막 어디 보내드리고? 막 내가 잘 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냥 궁금하신 거잖아요, 부모님은. 우리를 봤을 때 밥 먹었냐요? 어디 갔다 왔어? 근데 그게 별뜻 아니게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작은 거 하나도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어머니한테는 그냥 다 얘기해요. 하나하나. 예, 그래서 제가 살림에 눈을 떴다 뭐 그런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충격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제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. 저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거든요.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고 예전에도. 예, 되게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대들면서까지 제 인생이고 제 꿈입니다. 제 인생 제가 살게 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서울 올라가게 했어요, 제가. 어머니도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반대를 했어요. 가지 말라고. 우리 집안 형편이 이러이러하니 너의 뒷바라지를 못 해주겠다. 사실 엄마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에서 엄마 자존심도 많이 상하셨겠죠. 그렇죠.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나 올라가게 해줘. 그래서 올라갔어요. 근데 막상 이제 돈도 없고 살아야 될 곳도 없으니까 같이 음악 공부를 했었던 친구가 그 방배동 쪽에 집을 하나 얻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. 내가 집을 얻을 때까지만 좀 같이 살게 도와달라. 그래서 어렵게 제가 부탁을 해서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이게 눈치가 보이잖아요. 스스로가. 눈치를 안 줘도 스스로가 자존심 상하고 눈치가 보이잖아요. 그래서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부지런했었을 것 같아요, 그때가. 눈치 보니까 막 청소도 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가 계란 요리밖에 없었거든요. 그래서 계란 후라이, 계란말이, 뭐 계란찜 그리고 가끔씩 편의점에 팔면은 뭐 북엇국, 미역국에 박스로 파는 게 있어요. 그냥 물만 넣고 끓이는 거. 그 정도만 해주고 그리고 청소 다 하고 애들 밥 먹이고 그리고 연습실 가서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하루 종일 연습실에 있었어요. 어느 날 땀을 많이 흘려서 집에 딱 들어갔어요. 친구가 이제 거실에 딱 앉아서 그러니까 술이 좀 돼 있더라고요. 전 땀을 많이 흘려서 좀 샤워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야 너 샤워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.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뭐? 이렇게 했는데 몰라 너 샤워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. 아 얘가 나한테 눈치 주는구나. 나가라고 눈치 주는 거구나. 딱